딱 봤는데 너무 진실돼 보이더라고요. 야, 남이 진실이지. 볼 줄 아네. 아, 진실돼서. 이 친구 사람 보는 눈이 있구만. 그건 잘 봤어. 그 진짜. 아, 오남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도 어? 많은 연예인 중에 왜 오남이라 가지고 있어? 어,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오남이. 천생 연분이네. 그러니까요. 남자분 입장에서는 진짜 이상형을 만난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만났어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. 바로 봤어? 네. 그러고서 이제 한 며칠 있다, 한 3일 있다. 네, 그렇죠. 올라오자마자 바로 봤어.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나? 제가 먼저. 잘했네. 잘했네. 그때 그 상황을 그때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드리겠습니다. 그때 이제 한강에서 이제 뒤에 이제 차에서 차 안에서 네, 차 안에서요. 누구 차? 제 차. 제 차 안에서 이제 그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드라마? 그 멜로가 체질이라고 해서 그거 봤어? 멜로가 체질. 거기서 이제 그 노래 나와서 엄청 달달하고 막 그러니까 그쵸. 그 노래 나오면서 이제 고백을 했죠. 뭐라고 말로 고백했어? 입으로 고백했어? 진짜 아유. 아유. 아주 정말로 아주 그냥. 아주 정말로 아주 그냥. 브레이가 뭐라고. 나랑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. 아, 만나고 있었을 텐데. 돼 있어? 아, 저한테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요.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저한테 혹시 나에 대한 관심이 몇 프로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70% 정도, 왜냐면 30%는 아직 나에 대한 그렇지. 그런 게 얼마큼인지 모르니까 70%는 확신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 30% 자기가 확신을 주겠다고 명확하네. 아우 좋았어. 주도면밀해. 진국이네. 진국이야. 믿음 가는 멘트를 날렸네. 그렇네. 좋네. 네.